오늘은 이나니의 주력 종목 이델리온 이나니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력 종목도 공개해 주시죠. 네, 저 엑스님도 차를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네, 요즘 제가 오늘은 차 얘기를 좀 자동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요즘 젊으신 분이나 특히나 뭐 남성분들은 이 차를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우리가 뭐 차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또 보면은 국내 차보다도 이제 그 외제 차를 많이 선호하는데 특히나 이제 이 독일 3사에서 나온 뭐 여러분들 아비벤이라고 아우디 그죠 BMW 벤츠 이런 차들을 상당히 선호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아우디 같은 경우는 중국 사람들이 좀 많이 선호를 하죠. 왜냐하면은 그 아우디의 로그가 8이라는 숫자 우리가 이제 뭐 럭키 세븐 7을 좋아하듯이 중국 사람들은 숫자 8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의미에서 아우디를 좋아하고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아우디는 약간의 그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결함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볼보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이 내비게이션에 대한 상당한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300억을 투자할 정도로 이렇게 그 각사에서 자동차 회사에서 민감하게 그 소비자들의 취향을 살피고 있죠. 그죠?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타는 그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차는 아무래도 좀 벤츠죠. 그죠? 뭐 거의 한 80%, 90%가 벤츠를 많이 타고 그리고 BMW도 이 핸들이 좀 빡빡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BMW도 많이 탑니다. 저는 오늘 그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 프랑스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그 부가티. 그래서 뭐 물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한정판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한정판을 만들진 않지만 세계에서는 그런 한정판들을 많이 만드는데 가격이 224억 뭐 이렇게 그죠? 200억이 넘어가는 차들인데 저는 국내 차 중에서 그 오늘 현대차에서 그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제네시스 G90 그죠? 이걸 만든 현대차에서 앞으로 이제 이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지금 검증된 부분으로 따지자면은 향후에는 테슬라를 능가하지 않겠나. 최근에 보면은 이 레이싱 대회에서 그 기아에서 만든 EV6가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LG 이노베이션에서 만든 그 배터리. 그죠? 이 전기차는 아무래도 배터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제조한 그 배터리를 달고 만든 EV6가 세계 2위를 했다라는 것은 뭐 람보르기니 이런 것들과 못지않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차에서 지금 보면은 그 전기차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 이슈 부분들이 조금 부각되고 있는데 아직 회사에서 완전한 이런 오픈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종목들이 그와 관련해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면은 지난주에 보면은 구형테크가 상한가를 쳤죠. 그죠? 오늘 두 번째 눌림을 주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오일스를 어떻게 하는지 그죠?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아직 분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런 종목들 뭐 현대공업도 있고 뭐 현대차도 있고 많이 있지만 지금 이 테마라는 거는 그 순간에 움직이는 수급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서 기술적 흐름도 같이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이번 주에 한번 살펴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이델리온 전문가 이난이었습니다.